휴대폰을 가장 저렴하게 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은 폰킴의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리뷰, 휴대폰 리뷰하는 폰키입니다. 2020년도 정말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지지난주부터 폰킴이 주말 전에 이렇게 휴대폰을 어떤 걸 구매하면 좋고 휴대폰 시장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는 주말 프리뷰라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이번 주 주말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SK텔레콤 공식 인증 대리점을 운영하는 대표자로서 사실 KT나 LG 이런 쪽 정보는 많이는 없어요. 하지만 흐름은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건데요. 이번 주 주말 프리뷰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이번 주는 그 공시지원금이 조금 이제 시장이 좀 줄고요. 선택약정 할인으로 구매하는 시장이 좀 늘을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통신 3사, 그 중에서도 가장 주도권을 쥐고 있는 SK텔레콤이 오늘자 12월 11일 금요일부터 공시지원금으로 주요 기계를 판매할 시에 판매자한테 주는 리베이트를 이렇게 소폭 이렇게 줄여줬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판매자들은 선택약정 할인으로 판매를 해야지 한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게끔 이렇게 리베이트 조정이 되어 있어요. 소비자가 휴대폰을 가장 저렴하게 사는 방법은 판매자가 판매했을 때 버는 리베이트를 최대한 이렇게 가져오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주는 선택약정 할인으로 판매할 시 판매자의 수입이 크기 때문에 내가 기본 요금을 뭐 7만원대, 8만원대, 5G 기준으로 89,000원이나 LTE 기준으로 79,000원 이 정도 요금을 좀 쓴다, 뭐 패밀리 요금제에서 내가 대표다, 나는 뭐 이것저것 많이 사용을 하니까 요금제를 좀 높은 걸 써야 된다는 분들은 공시지원금보다 선택약정 할인을 받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노트 20에 89,000원짜리 5G 요금제 공시지원금이 48만원 수준인데요. 사실 그것보다 요금에서 25% 할인받는 게 더 싸요. 공시지원금은 내가 처음부터 할인을 받고 시작하는 걸 얘기하고 선택약정 할인은 일정한 금액을 2년 동안 요금에서 할인을 받는 방법인데요. 기본 요금이 클수록 25%의 금액도 크기 때문에 내가 기본 요금을 2년 동안 높게 써야지만 된다면 그냥 선택약정 할인으로 구매하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이번 주 선택약정 할인으로 노트 20이나 아이폰 뭐 관련 12 제품 판매할 시에 판매자가 본사로부터 받는 리베이트가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대리점에서 혹은 매장에서 상담을 하고 고객 혜택을 좀 더 많이 주는 매장을 선택하게 되면은 아마 좋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번 주 주말에 휴대폰을 구매를 한다, 내가 요금제가 되게 높다 뭐 이러면은 공시지원금보다 선택약정 할인으로 구매를 하시고, 노트 20을 만약에 구매를 한다면 선택약정 할인 말고 추가적으로 매장에서 프로모션 할인을 받는다면 대략적으로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만 할인을 받으면 잘 산다고 제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SK텔레콤의 기변으로 선택약정 할인 시장을 강화하게 되면 반대로 줄어드는 게 하나가 있어요. 바로 두 번째 MNP 시장이에요. MNP는 LG KT를 쓰다가 SK텔레콤으로 통신사 이동하는 것을 얘기해요. 폰킴이 말씀드리기론 이번 주 주말에는 절대 아이폰이나 노트 뭐 이런 제품들을 통신사 이동을 하면서 구매를 하지 마세요. 굳이 구매를 할 거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폰킴의 영상에서 뭐 통신사 이동 혜택 좋아요라고 영상이 뜨면은 그때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어제 저희가 아이폰 12 미니를 LG KT 쓰다가 SKT로 통신사 이동한 판매가 하나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어제 제가 판매했을 때 받는 수익이 37만원이었다면 고객한테 저희가 할인을 한 20만원에서 25만원 제공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12월 11일 오늘 아침에 그 부분이 한 10만원, 15만원 통신사 이동에 대한 리베이트가 더 줄어들었어요. 그럼 당연히 판매자 입장에서는 고객한테 제공할 수 있는 프로모션 할인이 많이 줄어들인 거죠. 그래서 굳이
통신사 이동을 내가 계획하고 있고 뭐 이것저것 결합 상품 때문에 번호 이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번 주 말고 조금 더 기다리고 좀 더 질질 끄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굳이 이번 주에 번호 이동 시장이 축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동하실 필요는 없고요. 공시지원금이 많다고 해서 이거 되게 싸네 라고 생각하지 말아 주세요. 공시지원금은 기기 변경이든 통신사 이동이든 신규 가입이든 내 요금제에 따라서 할인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번호 이동이라고 특별히 저렴한 건 아니에요. 두 번째, 통신사 이동은 굳이 이번 주에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번 주에 과연 구면 어떤 폰을 구매하면 좋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아이폰이나 갤럭시는 항상 뭐 자주 정보가 올라오지만 LG전자 모델은 정보가 사실 많이 안 올라오는데요. 내가 굳이 삼성폰, 아이폰, LG폰에 대한 편견이 심하지 않고 뭐 사용하는 데 있어서 LG전자 폰도 불편하지 않았다고 하면요, 이번 주에 SK텔레콤 공식 인증 대리점 등 모든 휴대폰 매장에 내방을 하시면 LG전자 벨벳이랑 그 다음에 LG전자 V50S, LG전자 윙 이 정도 세 가지 모델은 프리미엄 모델 치고는 가격대가 정말 싸니까 추천을 한번 해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LG전자에서 작년에 나왔던 플래그십 모델이 듀얼로 하는 모델 중에서 V50S라는 모델이 있어요. 그 모델은 지금이 구입 시점이고요. 구매를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될 거예요. 금액이 정말 싸기 때문에 기기 변경으로 좀 고가 요금제 6개월 유지하시더라도 10만원대 혹은 거의 무료 수준으로 구매가 가능할 거고요. LG전자의 윙이라는 모델은 선택약정 할인으로 구매를 하게 될 텐데 추가 할인, 프로모션 할인을 거의 한 30만원 정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입하는 실구매가가 20만원대 수준으로밖에 안 보여져요. 그래서 내가 최신 모델은 구매를 하고 싶고 갤럭시나 아이폰에 대한 뭐 고민이나 미련이 없다시면은 이번 주는 LG전자 모델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삼성전자 모델에서는 갤럭시 노트 20을 선택약정 할인으로 구매를 하는 걸 추천해드려요. 3개월 정도만 고가 요금제를 쓰더라도 3개월 뒤에는 내가 유신기변을 통해서 3-4만원대 LTE 저렴한 요금제를 변경할 수도 있고 또한 이번 주에 선택약정 할인 프로모션이 좀 클 거기 때문에 이번 주에 만약에 갤럭시를 구매한다면 노트 20 정도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폰킴이 정리하는 주말 프리뷰 네 번째 드릴 말씀은 아이폰 12에 대한 내용이에요. 아이폰 12 뭐 가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재고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이폰 12 프로나 12 프로 맥스 특히 256기가 그래파이트 실버 골드 이런 쪽을 예약했던 분들은 아직까지도 재고를 많이 못 받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저희 지점에서도 한 달 정도를 기다리다가 포기하시는 분들도 생기고요. 정말 너무할 정도로 재고가 안 나오는데요. 물론 저희 쪽 말고 다른 쪽엔 좀 나올 수도 있지만 대전 세종 기준으로는 정말 진짜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유를 좀 알아보니까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폰 12는 5G 통신망을 탑재하고 나왔어요. 지금 SK텔레콤을 비롯하여 통신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5G 가입자인데요. 사실 12월 둘째 주 정도 되면은 그 SK나 KT, LG처럼 대기업들은 이미 그 주요 보직의 인사이동이 다 끝난 상황이에요.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대전 쪽에 이렇게 5G 실적을 담당하는 매니저인데 다른 부서로 다른 지역으로 인사이동이 확정이 된 거죠. 그럼 굳이 아이폰 물량을 내가 열심히 돌리고 받아가지고 대리점 영업장에 뿌려줄 필요가 과연 있을까요? 또한 함께 VMR 뭐 담당자 분들 같은 경우도 굳이 내가 12월 달에 내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5G 실적을 많이 올릴 필요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런 이유들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달에는 굳이 뭐 SK통신사들이 당년 실적과 당년 목표를 이룬 상황에서 열심히 노력하진 않고 그냥 애플에서 출하되는 대로 그러니까 뭐 그냥 있는 재고들로 출고를 하다 보니까 한 달째 되는데도 기계를 못 받고 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것 같고요. 제 영상을 보시는데 아이폰 12를 예약하고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굳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사전 예약보다 지금 혜택이 더 좋거든요. 사실 지금 조금 줄긴 했지만 사전 예약보다 이 수능 끝난 날 더 혜택이 좋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사전 예약을 하고 구매했던 분보다 요즘 구매하는 게 더 혜택이 좋을 거고요. 또 해가 넘어서 1월에 구매를 하시면은
5자 가입자 유치를 위해서 또 프로모션을 많이 하겠죠. 요즘의 아이폰은 예전의 아이폰처럼 뭐 할인이 없다, 이동통신사에서 할인 없이 산다 이런 폰은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의 추가 할인 혜택은 받고 구매를 하는 게 요즘의 아이폰이기 때문에 아이폰을 좀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재고가 없다 뭐 등등등의 고민을 하신 분들이면 폰킴 영상을 보고서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2월 둘째 주 주말 폰킴이 생각하는 주말 프리뷰 중요한 점 네 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직 15년 동안 SK텔레콤에서 종사하면서 경험으로 인한 느꼈던 부분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신빙성도 있고 휴대폰을 좀 구매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언제 구매를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영상일 수 있습니다. 다소 내용적으로 부족하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고 긍정적으로 들어주시면 그리고 제 영상을 언젠간 보시다 보면 내가 목표했던, 갖고 싶었던 핸드폰들을 정말 좋은 타이밍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가오는 주말 건강 조심하시고 모두들 행복하게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